1,500개의 쓰레기 더미에 휩싸인 LA 지역의 한 고급 주택을 두고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당국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텍사스주에서 가축들 사이에서 전파된 조류 독감이 사람에게까지 전염되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LA 지역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벽돌로 파손한 한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소유주들에게 제공되는 카플레인 사용 프로그램 혜택을 내년 9월에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350원대로 치솟으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LA의 한 고급 주택가에 쓰레기가 온 사방에 산더미처럼 쌓여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악취로 고통스럽다며 시정부에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는데요. 결국 오늘 LA 시정부가 현장을 점검하고 당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두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LA 페어팩스의 한 가정집. 앞마당에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 봉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오랜 기간 방치한 듯 악취가 가득합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쓰레기 집으로 알려진 이 주택은 수개월 동안 방치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mean, people have been complaining for the past few months. It's gotten worse and worse, and you know, it's surprising it's taken so long for the city to deal with it. It's for at least 6 months, and never really know what's going on in there. I think it's super tragic and sad. I wonder what's going on in that person's mind more than what's going on in their yard. Like they must be maybe mentally ill. 쓰레기 더미는 성인 남성의 가슴 높이까지 쌓여 있을 만큼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시 당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방치된 쓰레기가 위생 문제로 번지고 화재 발생 위협까지 제기되면서 LA시 보건국은 해당 집을 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LA 시장까지 나섰습니다. This to me is a public health emergency. This is a fire hazard and I worry about the individual there, this place catching fire, him losing his life, the quality of life that is compromised by for these neighbors. We just spoke to several of them and I assured them that we are going to mobilize any and every city agency. And this will be dealt with today. She informed me that Department of Public Health had been out here yesterday. Their environmental department had issued a citation that authorizes us to abate this. And so that's what we're going to do today. 앞서 지난 2014년에도 해당 주택의 집주인은 쓰레기 더미로 인해 벌금을 부과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 집주인이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Obviously, it's not just one person that lives in there. Obviously, the person is dealing with mental illness, those kind of things. But it's the people also that are around them that are allowing this to continue to happen and just not helping to actually clear this type of stuff up. We have not talked to him. I believe he needs to get whatever help he needs. 한편 지난 2021년에도 LA 한인타운 내 한 주택의 쓰레기가 수년간 방치돼 시 당국이 직접 폐기물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미국 최대 계란 공급업체 공장에서 조류 독감으로 수백만 마리의 닭이 도살된 가운데 조류 독감이 급기야 젖소들 사이에서도 확산돼 최근 사람에게까지도 감염 사례가 발견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칼메인 푸드는 텍사스주 펜핸들에 위치한 공장의 닭에서 조류 독감 양성 반응이 확인돼 200만 마리의 닭을 도살하고 일시적으로 계란 생산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미국 농무부는 뉴멕시코와 텍사스주 등 여러 주에 걸쳐 젖소들에서도 조류 독감이 확인됐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한 농부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젖소와 접촉한 뒤 바이러스에 감염돼 결막염과 같은 증상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was one human case in a dairy farmer, someone with close contact with an infected cow. Influenza is one of the viruses that likes to change and mutate. And we know that it has the potential, the virus has the potential to cause a pandemic. 현재 조류 독감에 감염된 환자는 격리 상태로 독감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류 독감으로 인한 일반인들의 안전상 위험은 거의 없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은 우유나 소고기 구입이 꺼려지고 유제품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사람이 조류 독감에 걸린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2022년 콜로라도주 교도소에서 한 수감자가 감염된 바 있습니다. LA 지역을 돌아다니며 벽돌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부수고 다닌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LAPD는 베니스 등 LA 지역에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벽돌로 파손한 혐의로 여성 리사 존스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 여성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포르쉐나 테슬라 등 주차된 차량의 앞유리를 벽돌로 여러 차례 내리쳐 파손하고 다시 벽돌을 가져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앞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민들에게 관련 사건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용의자의 나이나 거주지 등 자세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친환경 차량 소유주들을 위한 카플레인 특권 프로그램이 내년 9월에 종료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 소유주들이 고속도로에서 혼자 운전을 해도 카플레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클린에어 차량 프로그램이 내년 9월 30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부터는 친환경 차량 카플레인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도 혼자 운전할 때 카플레인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클린에어 차량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은 40만 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일부 운전자들은 카플레인 혜택을 위해 전기차를 구입했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한편 해당 프로그램이 연장되기 위해선 연방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연방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 정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장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35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의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한국 시간 2일 기준 대만 지진 소식이 전해진 후 한때 1,355원까지 올라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달러 강세가 소폭 진정되면서 어제보다 3.2원 내린 1,348.9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 하락과 비농업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작용하면서 글로벌 달러가 약세로 전환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코스트코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체중 감량 약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스트코는 헬스케어 파트너 세서미와 함께 체중 감량 전문 의사와 화상 상담, 필요한 경우 체중 감량 약 처방이나 의료진과의 메시지 또는 지원 등을 제공하는 3개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세서미는 경구용 체중 감량 약물뿐만 아니라 오젬픽과 위고비를 포함한 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코스트코 회원일 경우 $179에 제공되며 비회원일 경우 $195며 약값은 포함되지 않고 보험이 없을 경우 약값은 최대 $1,600까지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코스트코와 세서미는 가상진료와 건강검진과 치료 등 저렴한 가격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야근, 초과 근무를 많이 한 사람들이 50세 이후 신체나 정신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학 저널 플러스 원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대 남녀 7천여 명을 대상으로 80년 동안 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 30대 시절 근무 형태가 불규칙적이거나 추가 근무 야근이 잦은 사람들은 50세 이후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았습니다. 특히 20대에 정상 근무 패턴으로 생활하다 30대부터 근무 시간을 불규칙하게 바뀐 사람들 역시 50대 이후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급격히 악화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불규칙한 근무 시간과 야근이 잦은 사람들은 대부분 수면 시간이 짧고 수면의 질도 낮아져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연결되고
이 같은 영향이 평생 누적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앞서 요크대 등 캐나다의 연구진 역시 업무 스트레스가 많고 장시간 근무나 야근이 잦은 직장인들이 심장마비가 쉽게 발생하고 인지 기능에 장애가 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일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한 과격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건주 선거 유세에서 베네수엘라 불법 이민자로부터 살해당한 조지아 출신의 20대 여성 피해자를 언급하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The Democrats say, please don't call them animals. They're humans. I said, no, they're not humans. They're not humans. They're animals. 이어 자신이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미국은 피바다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스콘신주 그린베이 유세에서도 불량 국가들이 살인범이나 마약사범, 정신병자, 테러리스트들을 미국으로 보내 사회보장제도를 망가뜨리고 있다면서 바이든 정부의 국경 정책을 맹비난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한 호수에 몸에 화살이 박힌 채 돌아다니는 거위가 발견돼 당국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라스베가스 베이 골프 코스 인근 호수에서 발견된 이 거위는 캐나다 거위로 알려졌으며 다리 부분에 화살이 박힌 채 호수를 돌아다니다 주민들에게 목격됐습니다. 거위가 호수에서 화살을 맞았는지 또 부상을 입은 채 다른 곳에서 날아왔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구조에 나선 당국은 현재 거위를 생포하는 데 실패해 치료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관련 사항을 주 야생동물국에 전달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누군가 거위에게 석궁을 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핵심 군사장비 공동개발 등 안보 협력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한미일 공조도 의제가 될 거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다음 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안보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 나라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핵심 방위 장비를 공동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나올 예정입니다. Are steps for the first time that will allow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 work more collaboratively on joint development. 캠벨 부장관은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정교한 무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신뢰하는 다른 나라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맹과 무기를 공동 생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 두 나라는 안보 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도 더욱 확실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문제와 한미일 공조 방안도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We have opportunities to talk about how we can continue not only our b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but our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또 필리핀과의 공조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9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10일 정상회담을 한 뒤 11일에는 의회에서 연설할 계획인데 식민지배와 침략 등 과거사 문제는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어제 대만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2,400여 명이 숨진 1999년 지진 이후 최대 규모로 알려졌는데요. 그만큼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긴박했던 순간들이 SNS 등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대만 수도 타이페이시의 지하철 내부에서 촬영된 출근길 영상입니다. 철로 위를 달리던 전동차가 좌우로 요동치고 승객들은 짐짝처럼 내동댕이 쳐집니다.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승객들은 깜짝 놀라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교각 위 도로를 쌩쌩 달리던 차량들은 위아래로 들썩이는 진동에 급제동을 합니다. 껑충한 높이의 버스는 한쪽으로 넘어질 뻔하더니 가까스로 균형을 잡고 멈춰섭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길에 나섰던 시민들이 대만 곳곳에서 맞닥뜨린
아찔한 상황들입니다. 집안이 뒤틀릴 정도로 강력한 진동에 도심 건물들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멀쩡했던 한 대형 건물은 바닥이 뿌리째 뽑혀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집니다. 한 남성은 망연자실하게 이 모습을 지켜봅니다. 선반과 책장, 전등 등 각종 집기들이 와르르 쏟아지고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지진으로 인한 추가 재해도 잇따랐습니다. 산비탈을 타고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면서 주변 일대는 순식간에 쑥대밭이 됩니다. 평소 잔잔했던 하천은 제방을 좌우로 흔드는 진동으로 인해 순식간에 범람합니다. 물놀이를 하던 한 남성이 놀라는 모습과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규모 7.4 강진에 이어 수십 차례의 여진까지. 시민들은 2,400명의 목숨을 앗아간 1999년 지진의 악몽을 떠올리며 종일 가슴을 졸였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한국에서 총선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야권이 현재 우세하다는 분석에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부터는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어 막판 표심이 안개 속에서 요동칠 수 있습니다. 각 당이 보는 현재 판세와 전망이 어떤지 이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 전망에 말을 아껴왔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빙으로 저희가 분석하는 곳이 전국에 쉰 다섯 곳이고 그중에 수도권이 26곳입니다. 전체 지역구 254곳 중 국민의힘이 승리를 자신하는 지역은 80에서 90곳. 박빙 지역구를 거의 손에 넣는다는 전제하에 15석 안팎으로 예상되는 비례의석을 더하면 과반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종석 황상무 파문과 대파 논란 등으로 떨어졌던 지지율이 최근 일부 회복세라며 해볼 만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200석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그런 얘기 현혹되면 안 됩니다. 확실한 우세로 보는 지역구는 110곳. 여기에 50에서 70여 곳을 격전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낙동강 벨트로 불리는 부산, 경남, 초박빙 지역구들의 명암이 승부를 가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돌풍을 일으켰던 조국 혁신당은 비례 1번 박은정 후보 배우자의 수임료 논란 등 암초를 만났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추이가 그대로 현실화하면 12석 이상이 될 거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역구 당선자를 내는 게 만만치 않은 개혁신당과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 등은 비례의석 확보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변수는 투표율입니다. 지난 다섯 번의 총선을 돌이켜보면 투표율이 60%를 넘으면 민주당 계열이, 60%를 밑돌면 대체로 보수 정당이 우세했습니다. 다만 급격한 고령화로 유권자 평균 연령대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투표율 자체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어제 4.3 추념식이 제주에서 열렸는데요.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4.3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4.3 학살에 후회라고 직격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제주에서 열린 4.3 희생자 추념식에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조국 대표 등 제3지대 선거대책위원장들도 한자리에 섰습니다.
충청에서 강원, 경기 북부까지 격전지 유세를 이어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법무부 장관 당시 피해 구제를 위해 4.3 관련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한 걸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4.3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할 뿐이라고 날을 세우며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일베 출신입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분야말로 제주의 역사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왔지. 민주당의 나경원 후보 비하 발언은 여성 혐오, 조국 혁신당의 4050 세대가 소외돼 있다는 발언은 세대 갈라치기라고 비판하며 야권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4.3 추념식에서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이 추념식에 불참한 것을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이 여전히 4.3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인물들을 공천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이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이 대표는 이어 경남 창원과 부산을 찾아 이른바 낙동강 벨트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전쟁으로 치면 백병전이라며 투표를 거듭 독려하면서 선거 막바지 여권의 가짜 사과 작전에 속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새로운 국회가 열리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서울에서 개혁신당은 대구와 부산을 찾아 막판 표심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균형발전 공약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발표한 대러 제재에 대해 러시아가 하루 만에 강한 비판 입장을 내놨습니다.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우호적 조치라며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지난 2일 러시아 선박 두 척과 기관 두 곳, 개인 두 명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적의 선박, 기관, 개인만을 대상으로 한 독자 제재를 한국 정부가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은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하거나 북한의 IT 인력 송출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정부는 이번 제재가 비우호적인 조치라고 비판하며 한러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Это недружественный шаг Сеула. Он вызывает глубокое сожаление. Введение нелегитимных, подчеркну, санкций будет иметь негативные последствия для отношений с Россией.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 등 서방이 한반도 안정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 협력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의 잘못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한반도의 복잡한 문제를 제재와 압박이라는 비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한국의 시도에 실망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국제법에 따라 한국의 안보를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며 군수물자 거래 의혹은 일축했습니다. 또 한국이 모든 당사자의 우려를 고려해 정치 외교적인 해결 수단을 모색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어제 한국을 떠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중국 스촨성 청두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푸바오가 투명한 케이지에 실린 채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비행기 밖으로 옮겨집니다. 대나무 잎이 깔려있는 케이지에서 긴 비행과 낯선 환경에 지쳤는지 약간 피곤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금세 바닥에 머리를 대고 잠들었습니다. 푸바오는 한국의 용인 에버랜드를 떠난 지 약 9시간 만인 어제 저녁 7시쯤 중국 스촨성 청두에 도착했는데요. 중국 주요 매체들은 에버랜드에서 열린 푸바오 환송 행사에 취재진을 보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등 큰 관심을 드러냈고요. 중국 정부도 푸바오의 귀환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푸바오를 돌봐준 한국 사육사들에게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체 불만족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오토타케 히로타다가 이번 달 28일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오토타케는 팔다리 없이 태어나 자신의 삶을 담은 책 오체 불만족으로 널리 이름을 알렸고요.
8년 전에도 자민당 공천으로 선거 출마를 모색했다가 당시 여성 5명과의 불륜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천이 보류됐습니다. 오토타케는 이번에 무소속으로 도쿄 15지구 지역구에 출마했는데요. 집권 자민당이 자체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오토타케 후보를 추천하기로 결정해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손과 발에 풀이 붙은 듯 좁은 복도의 양쪽 벽을 가볍게 딛고 자유롭게 오르내리는 한 남성. 스파이더맨인가 싶은 이 남성은 파쿠르 선수로 알려졌는데요. 파쿠르는 장애물을 넘는 이동 동작 등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누리꾼들은 편하게 공중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엘리베이터 타는 모습과 흡사하다며 엘리베이터맨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우울증을 디지털로 치료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일본의 오츠카 제약과 미국의 의료 IT 업체가 공동 개발한 리조인에 대해 주요 우울장애 보조요법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승인했습니다. 리조인은 얼굴 표정을 이용한 인지기능 훈련과 인지행동요법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6주 동안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우울 증상을 개선하도록 설계됐는데요. 성인 환자 약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유효성이 확인됐습니다. 일반적인 웰니스 앱과 달리 리조인은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의료 종사자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비 오는 날 오후 우산 없이 짐을 싣고 있는 한 남성을 본 어린이가 하는 행동에 누리꾼들의 찬사가 이어졌는데요. 무슨 사연일까요? 비가 내리는 오후 광주광역시 증흥동의 한 롤케이크 가게 앞. 한 남성이 비를 맞으며 차에 짐을 싣고 있습니다. 이때 하늘색 우산을 쓰고 지나가던 남자 어린이가 멈춰섰죠.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까치발을 들고 짐을 싣는 남성 위로 자신의 우산을 번쩍 들어 씌워줍니다. 남성이 짐을 다 싣고 돌아보자 그제야 제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별다른 말도 없이 다시 갈 길을 갑니다. 지난달 29일 SNS에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건 대단한 것들이 아닌 이런 소소하지만 확실한 감동 같다는 글과 함께 올라온 영상인데요. 글쓴이는 비 오는 날 단체 주문 배달이 있어서 비를 맞으면서 포장해놓은 디저트를 차로 옮기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아이가 우산을 씌워줬다고 사연을 전했고요. 정신없어서 아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못한 게 마음에 걸린다며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추가 댓글로 영상 속 친구와 다시 만났다면서 고마웠다는 인사와 소소한 마음을 전달했다고 알려왔는데요. 누리꾼들은 천사가 왔다 갔다 마음이 정말 예쁘다면서 아이가 대견하고 기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달아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18살 학생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 19살 학생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이던 두 명은 교실에서 볼펜형 카메라를 이용해 교사 신체 부위를 40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도 카메라를 달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촬영한 영상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범행이 드러나자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해당 학생들에 대해 경찰 소사를 의뢰하고 퇴학 조치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어제 오후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년의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266만 원 추징도 명령했는데요.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가 많고 마약 투약이 유튜브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됐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고요.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후 전 씨에게 그동안 제출한 반성문 사본을 건넸는데요. 반성문은 피고의 스스로에게 한 다짐과 약속이라 생각한다며 마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면 다시 반성문을 읽어보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앞서 SNS에서 전두환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하며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해 논란이 됐습니다. 아내의 화장대에서 발견한 낡은 보석함을 보고 추억에 잠긴 남편의 사연이 누리꾼들을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화장대를 청소하던 중 사진 속 빨간 보석함을 발견했는데요. 지금은 중학생이 된 딸아이가 10년 전 애지중지 여기던 보석함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알록달록한 장난감 반지들이 빼곡히 꽂혀있죠. 아이가 어릴 적 먹던 초콜릿에서 나온 분홍 꽃반지, 같이 자전거를 타고 문방구에 가서 산 캐릭터 반지 등 반지에 깃든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반지 아래쪽에 있는 이 누런색 반지들, 바로 10년 전쯤에 잃어버렸던 진짜 금반지였습니다. 글쓴이는 아이가 금값 상승을 예측하였는지도 모르겠다며 지금은 중학생이 된 아이와 손 한번 잡기 힘들지만 딸아이 덕에 웃고 산다면서 소중한 추억을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행복이 별거 있나요? 아이 웃는 얼굴 보면서 사는 게 최고죠. 저도 미뤘던 청소를 해야겠어요. 진정한 보물찾기네요 등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쇼핑몰에서 시베리아 허스키 무리가 뛰어다니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무려 100마리의 개들이 쇼핑몰을 장악하게 된 사연 함께 보실까요? 실내 달리기 경주라도 벌어진 걸까요? 시베리아 허스키들이 꼬리를 흔들며 쇼핑몰 내부를 휘젓고 다니는데요. 지난달 12일 중국 광둥성의 한 쇼핑센터 애견스 카페에서 시베리아 허스키 100여 마리가 집단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이 애견 카페는 시베리아 허스키만 받는 곳인데요. 한 손님이 개를 맡기고 나가면서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허스키들이 순식간에 밖으로 뛰쳐나간 겁니다. 흥분한 허스키들이 도통 말을 듣지 않아 구운 닭다리까지 동원해 유인해야 했는데요.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포복절도했는데요. 즐거운 탈출을 목격하지 못해 아쉽다.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학교에서 뛰쳐나온 것 같은 기쁨이었을 것 같다라며 유쾌했다는 반응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 역사 안, 지하철 역명에 알파벳으로 태권이라고 적혀있죠. 파리 교통공사가 지난 1일 만우절을 맞아버린 깜짝 이벤트입니다. 올여름 개최될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시내역 15곳에 태권도, 수영, 배드민턴 등 올림픽 스포츠 종목의 발음으로 역명 일부를 변경한 건데요. 2호선 알렉상드르 디마를 알렉상드르 디마라톤으로, 빅토르 위고역 이름은 빅토르 유도로 바뀌었습니다. 관광객의 혼란을 막기 위해 플랫폼 내 표지판 절반은 원래 역 이름으로 두었다는데요. 프랑스인들의 여유와 유머도 느껴져 재치 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3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